오늘은 미국 동부 메릴랜드 주에 있는 한인 마트에서 직접 쇼핑을 하며 현지의 생필품 물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인 마트는 엘리콧 시티에 있는 H마트입니다. 많은 한국 교포들이 이용하는 곳이라 아주 넓은 매장입니다. 자, 이제 딸애랑 같이 쇼핑을 합니다. 매장은 영상으로 보시며 가격을 확인하겠습니다. 상추 한 봉지 1불, 우리 돈 1200원입니다. 호박 600g 2.5불, 우리 돈 3000원 선입니다. 깻잎 두 봉지에 6불, 우리 돈 7200원 정도입니다. 양파 2kg 3.5불, 4200원 선입니다. 자몽, 과일 2.5kg에 5불, 6,000원 선입니다. 두부 한 모에 2불, 2,400원 선입니다. 열무 여섯 묶음 2불, 2,400원입니다. 당근 300g에 1.3불, 1,600원 정도네요. 무 1.5kg 3불, 3,600원 선입니다. 고추 한 봉지에 4불, 4,800원 선입니다. 버섯 한 팩에 5불, 6,000원 선입니다. 서민들의 야채 콩나물 한 봉지에 1불, 1,200원 하네요. 부침가루 한 봉지에 2.5불, 3,000원 선입니다. 회 먹을 때 필요한 초고추장 한 개에 3.5불, 4,200원입니다. 와사비는 한 개에 3불을 주었습니다. 지난 5월 말에 손녀를 순산한 딸애가 광어회를 먹고 싶다 하여 생선 밥그릇을 찾았습니다. 놀랐습니다. 한국에서 공수한 싱싱한 횟감이 이곳에 있다니. 주문을 하는 멕시칸으로 보이는 주방장이 숙련된 솜씨로 맛있게 포장해 줍니다. 광어 회 한 마리 78개, 우리 돈 94,000원 정도입니다. 이제 공산품 코너로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여기가 국내인지 미국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로 거의 모든 공산품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의 주식인 쌀 코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입한 예천 쌀 10kg 한 포에 38,000원입니다. 이제 쇼핑을 마치고 회를 맛봅니다. 미국 땅에서 한국에서 수입한 광어회를 맛있게 먹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감사드리며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